10월 22일 금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오늘 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비해 줄어든 거래대금 영향에 소강 상태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며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에 대해 가까스로 디폴트를 모면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다음 날까지 지불해야 하는 달러 채권이자 8,35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과 액화천연가스, LNG 할당관세 인하 방안은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의 전환을 앞두고 가장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점,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4분기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메모리 제조가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디램 가격이 올 4분기 3에서 8%, 내년에는 15에서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1호 발사체 누리호가 전일 오후 5시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나 인공위성 모사체를 궤도로 올려놓는 임무에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7년까지 총 6차례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2022년 8월 한국형 달 궤도선을 보내 독자적인 달 탐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기업 공개 대여인 카카오페이의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의 바짝 다가설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가는 최상단인 9만 원, 시가총액은 최대 11조 7,3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핸드백 ODM 개발 생산업체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자 공모 금액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0.04% 하락한 3,00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서비스 업종, 철강금속 업종 등을 중심으로 1,07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 업종 등을 중심으로 1,844억을 순매수하며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개인은 675억을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이 골판지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급등했고 통신 업종이 SK텔레콤 호재에 상승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외국인 매도에 하락했고 전기가스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4% 상승한 995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1,521억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207억을 순매도하며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1,149억을 순매도하며 6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 오락문화 업종 등 게임 콘텐츠 섹터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하락했고 종이목재 업종, 금속 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ETF 상장 수혜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 KB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등 국내 기관들이 메타버스 ETF를 출시한 이후 관련주의 신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회사로의 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연례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사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알체라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인적 분할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SK텔레콤은 11월 1일부로 존속법인인 통신사업부 SK텔레콤과 신설법인인 투자사업부 SK스퀘어로 인적 분할됩니다. 이와 동시에 SK텔레콤의 주가는 5대1로 액면 분할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주식은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되며 분할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골판지 관련주가 재직 가격 인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 상품 포장용 재직 가격이 10%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해 펄프 가격이 지난해 연말에 비해 최소 46%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형 포장, 영풍 재지, 신풍 재지 등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누리호 발사 실패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전일 오후 5시 한국형 1호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가운데 위성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비츠로테크 등이 정규장에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영국 교환사채 관련 해명 공시에 급락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사업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천억 원의 영국 교환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25일 월요일 단계적 일상회복 한국형 로드맵이 공개되고 바이오 유럽 2021 행사가 열립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진행되며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청약이 26일까지 이어집니다. 26일 화요일에는 정부가 유류세 등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고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27일 수요일에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 유럽의 결정이 나오게 되고 28일 목요일에는 ECB와 BOJ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연례 콘퍼런스인 페이스북 커넥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경제지표로는 25일 월요일 미국의 9월 시카고여는 국가활동지수, 10월 댈러스여는 제조업활동지수, 독일의 10월 IFO 기업환경지수가 발표되고 26일 화요일 미국의 9월 신규주택매매, 8월 주택가격지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지수와 한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27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 한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독일의 11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며 28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9월 잠정주택 매매, 10월 캔자스여는 제조업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독일의 10월 실업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29일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9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9월 PCE 디플레이터, 10월 시카고 PMI, 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한국의 9월 산업생산과 10월 BSI가 발표됩니다. 유럽에서는 3분기 GDP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독일에서도 3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실적으로는 25일 월요일 미국의 페이스북, 한국의 LG화학,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PI 첨단 소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6일 화요일 미국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3M, 비자, 트위터, AMD, 제네럴 일렉트릭,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발표하며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카드, LG생활건강, 기업은행, JB금융지주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7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맥도날드, 보잉, 이베이, GM, 코카콜라, 포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 자일링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삼성 SDS, OCI, 삼성물산, 기아,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GS건설, 현대건설기계, 펜오션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8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애플과 아마존, 캐터필러, 길리어드 사이언스, 마스터카드, 머크, 무디스, 스타벅스, 얀브랜즈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외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BNK 금융지주, 제일기획 SOL, 현대모비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LG이노텍, 롯데칠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9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US 스틸, 쉐브론, 엑슨모빌, 에브비, 한국의 SKIE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 아프리카TV,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소강 상태에 그쳤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지켜낸 것은 나쁘지 않지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악화된 가운데 미국 역시 다음 주 부진한 지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는 의구심이 여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융주를 시작으로 넷플릭스, 테슬라 등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는 아직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고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등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전해진 바에 따르면 헝다그룹도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는 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10월의 보릿고개 장세도 서서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22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